네, 오늘 10월 12일 저녁 라이브 순서는 저와 함께 또 함께 진행해 주실 우리 박세익 전무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28층 이제 28층은 안 하는 거죠? 아유, 그 스튜디오는.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네. 아 저희가 미리 당연히 안내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세익 전무님, 저희가 새로 스튜디오를 꾸미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좀 착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3%를 대신해서 깊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 이제 새로운 스튜디오가 그 여의도 IFC 그리고 여의도 더 현대 백화점 둘 사이를 잇는 지하도 지하 상가 쪽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시면서도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시간 되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찾아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언제든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그 사이에도 너무 좋네요. 여기요? 네. 되게 마음에 약간 좀 드십니까? 굿모닝 아메리카. 굿모닝 아메리카요? 네, 미국에서 네. 되게 유명한 아 이런 오픈 스튜디오 토크쇼예요? ABC 방송이던가 아, MBC 방송이던가 네 굿모닝 아메리카에 네. 예전에 싸이도 출연해가지고 했을 때 밖에서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니까 아 그렇습니까? 다 볼 수가 있고 네 네 아, 스튜디오 분위기는 28층보다 네. 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또 미국을 다녀오신 우리 또 박세익 전무님 미국 얘기가 아직도 많이 좀 남아 있으신 모양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에 관련해서 또 도움 주는 말씀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도 좀 빠졌습니다. 네. 네, 오늘장 어땠는지 우리 한국 투자증권. 네. 저는 이분을 보면 참 항상 기분이 좋고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박재영 차장님. 아, 네. 차장님은 너무 기분 좋은데 우리 주식은 좀 빠졌습니다. 아 예, 지금 뭐 웃고 떠들 때가 아닌데 네. 뭐 스튜디오 새로 오픈해서 첫 방송이잖아요. 네. 저녁 방송은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런가요? 저 아 박재영 차장님과 처음이죠. 그렇죠. 오늘부터 여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러네요. 또 저녁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아, 네. 네네. 오늘이 처음이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제가 축하 화환이라도 좀 보냈어요. 아예 그러지 마세요. 박재영 네. 차장님이 화환이자 선물이자 휴지고 아니 그냥 새집 갈 때 이렇게 다 휴지 다 들고 가잖아요. 휴지는 좀 아니 너덜너덜해진 기분인데요. 새집 이게 이사 가면 네. 휴지 다 들고 가잖아요. 그런 오픈이라서 네. 지나가는 분들이랑 자꾸 눈이 마주쳐서 약간 민망하긴 한데 적응이 되겠죠. 아,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 네. 여기 패널석은 네, 정면으로 보고 바로 있어요. 정면으로 네. 보이는군요. 네. 네. 나중에 한번 저 바깥도 한번 저희가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나 웃고 떠들 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빨 보이지 않겠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빠졌는지 좀 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9포인트 하락해서요. 2,916포인트에 맞췄는데 오늘 장중에는 2,901포인트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2,900도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장 초반에 조금 있었고요. 네. 뭐 중국 증시도 오늘 좀 좋지 않았어요. 중국 증시 안 좋으면서 오전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고 그리고 낙폭을 조금 만회하긴 했습니다. 한 15포인트 정도 만회해서 끝나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고 오늘 장중의 환율도 지금 약간 선을 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장중의 환율도 1200.01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200 넘었어요? 네, 1200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종가는 1198원 80전에 마감을 했는데 지수도 2900을 약간 위협을 했었고 에? 환율도 1200원을 살짝 건드리고 내려왔고 그래서 오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무서운 그런 하루였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함께 3%대 하락을 보이면서 이게 지수가 1.6%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3%를 하락했다라는 것은 네. 그냥 삼성전자 혼자 끌고 내려갔다. 아.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유독 좀 많이 빠졌군요, 오늘. 수급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에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수급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8,200억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7,600억 팔았습니다. 아, 이거. 왜? 뭐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지난주에 발표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뭐 실망? 뭐 그런 뭐. 실망이라기보다는 뭔가 액션이라고 저는
실적이 안 나 나쁜 그러니까. 건 아니잖아요. 컨센처럼 컨센 대로 맞게 나왔잖아요. 컨센대로 나왔습니다. 네, 컨센대로 컨센보다 아주 조금 적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오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관련돼서 보고서를 썼어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으니까 당연히 보고서 썼겠죠. 네. 근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에는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반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메모리 업황이 좋지 못하다. 하이닉스는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랑 고점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훨씬 빠졌죠. 네.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38%. 네네네. 지금요?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한 28% 이제 네네. 빠졌더라고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반도체 포션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고요. 네. 이제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이 나왔는데 이제 잠정치기 때문에 아직 확정치가 나와야 아는 거지만 대부분 반도체에서 10조 정도 나왔을 것이다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는데 4분기에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네.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실적이 좀 덜 나올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게 이제 가이던스인데 출하량 가이던스를 하회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냐? 일단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상대방 업체, 뭐 서버 업체라든지 PC 업체라든지 뭐 이런 상대방 업체들은 반도체 가격 하락 우려를 반영을 해서 수요가 좀 지연될 것이다. 음흠. 그렇잖아요. 뭐 똑같이 수요와 공급인데 내가 살려는 사람이고 네. 저기 뭐 고정 거래 가격은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뭐 그 스팟 가격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수요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굳이 지금 막 미리 가서 반도체 주세요 할 이유는 없다. 재고도 또 많이 어느 정도 채워놨을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공급자보다는 수요가 조금 더 협상력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사태가 언제 해결될 것이냐 4분기에는 가격이 좀 떨어질 건데 네. 지금 대부분의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뭐 대규모 증설은 안 하지만 네. 약간 미세화 공정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 공급에 대한 보수적인 기조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뭐 반도체 가격 반등이라든지 주가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실적은 좋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참 희한하네요. 그 우리가 쓰는 이 디바이스들은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죠. 네. 그리고 반도체 점점 더 많이 쓰고 자동차 특히 더 많이 쓰고 뭐 모든 그 용량도 다 늘어나니까 점점 더 수요는 늘어날 거고 만드는 회사는 딱 3개고 근데도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이제 만드는 회사가 우리 다 같이 그만 만들어 볼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담합이 돼서 미국에서 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그래도 네. 야 이렇게 전망이 안 좋을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가장 걱정인 거는 사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네.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산업인데 네. 올 초에 사이클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사이클에 지금 지나가고 있다. 우리가 2017년도에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2017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반도체가 화랑이어서 네. 2017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7조였습니다. 삼성전자에. 그래서 그때 막 주가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하락 사이클을 겪으면서 이익이 반토막 나거든요. 2018년도 3분기가 제일 좋았고 2019년도 넘어가면서 이익이 반토막이 났죠. 2017년도 아니었나요? 예, 17년부터 이제 네. 업사이클로 들어갔고요. 2018년도 3Q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고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반토막이 나죠. 27조대로 떨어지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분기 영업이. 그렇죠. 17조가 2017년 3분기. 네. 그게 조금 이어지다가 네. 그때부터 하락 사이클을 타면서 분기 이익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 네네. 그거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있고 전무님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약간 미리 좀 겁먹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그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0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시총은 60조였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PR 3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올라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너스 나고 그럼 그리고 2019년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요. 2018년도에 20조였다가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조 7천억대로 박살이 나요. 영업이익이요? 예, 영업이익이 87% 마이너스가 나요. 2019년도에. 그러면 2019년도에 그러면 그렇게 이익이 박살이 나면서 네? 하이닉스 주가는 언제 바닥을 쳤느냐. 그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PC DRAM 둔화되는 거 다 맞다고 가정하자고요. 스팟 가격 밀리고 뭐 다 가정은 하고 그러면 2019년도처럼 그렇게 이익이 급감을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바닥은 도대체 언제 나왔는지. 박 차장님 언제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바닥. 네. 하이닉스 이익이 그렇게 박살나면서 2019년도에 하이닉스 바닥이 언제였는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도에 하이닉스 바닥은 언제였을까? 언제였냐면요. 2019년 1Q, 2Q 전부 다 쇼크 나거든요. 이익 쇼크 나와요. 네. 그러면서 원래는 2018년도에 2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2019년도에도 하이닉스가 한 22조에서 4조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다 예상을 했다가 2조 7천억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19년 1Q, 2Q 다 박살이죠. 네. 박살인데 하이닉스의 바닥은 언제 나왔냐면 2019년 1월 4일 날 나왔어요. 1년 내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 바닥은 1월 4일 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 업계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존경하는 그 형님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뭐 증권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이닉스 투자해서 220전, 218패, 2무. 그 정도로 하이닉스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얘기를. 220전, 218패, 2무요? 예. 그 정도로 어려운 주식인데, 네. 왜 그렇게 어렵냐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익이, 최대 이익이 나왔던 2020년 전에, 2018년도에 20조 이익 나올 때 투자했더니, 그해 마이너스 갔어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가고, 네. 2019년도에 이익이 87% 급락을 했는데, 주가는 55% 올랐어요. 1월 4일 날 바닥 찍고 55% 네. 올랐어요. 그 1월 4일 날 이 업계에 또 전설 같은 분이 계세요. 그날 손절매하는 걸 봤어요. 아하. 삼성전자 다 날려. 네, 그런 식으로 이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위원님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였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이닉스를 매매를 할 때는 PBR을 보고 매매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면 그 바닥이 나왔을 때 하이닉스의 PBR은 0.9였다는 거죠. 0.9에서는 들어가면 수익을 내고 이번에 거의 2배까지 올라왔었잖아요. 2배에서는 터지고 그러면서 0.9배 되는 가격이 지금 9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 송명석 연구원이 되게 베어리시하게 그나마 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약간 냉정하게 보신 분이잖아요. 네, 네. 다 왔네요. 지금 오늘 91,500원. 네. 네. 그래서 이 사이클 기업은 사실 이익의 꼭지랑 이익의 바닥을 잡기가 힘든데 그 우리 송 연구원님이 한 얘기가 뭐 0.9 정도에서 하면 발목에서 주식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이익도 그렇고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 다 후행이잖아요. 네. 고정거래 가격도 분기 단위로 하는 거고 그렇죠, 실적도 분기 단위로 하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워낙 오늘 저 반도체 두 회사들이 이제 많이 지수 하락을 이제 거의 뭐 끌고 내려갔으니까 예, 그 이야기를 조금 많이 좀 드렸고요. 또 어떤 특징들 오늘 좀 있었습니까? 뭐 아침에는 미국 고용은 이야기하셨을 거니까 그냥 네. 지나갈까요?
아, 미국 고용이 네. 좀 쇼크가 났죠. 간단히 네네네. 말씀드리면 네. 예상치가 한 50만 정도였는데 19만 4천. 네. 그 정도 네. 딱 나왔습니다.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 이상한 건 실업률은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상 4.8%로. 5.1이었는데 4.8%.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실업률이 낮아지면 뭐 예전에 이제 볼코르라고 해가지고 완전 실업률 4% 이제 고용이 이제 완전 고용이 되고 네. 물가가 2% 넘어가면 금리 올린다 이게 이제 예전에 연준의 스탠스였는데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평균 물가 연동제라는 걸 해가지고 조금 올라도 괜찮아 고용만 완전 고용이 되면 고용만 완전 고용이 되면 금리 올릴 거야 이건데 이거 고용자 수는 없는데 실업률은 지금 4.8%까지 떨어지면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우리 쉬는 날까지. 뭐 어찌됐든 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다. 네.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주고 네. 지금 미국의 저축률이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위험한데 네. 뭘 나가서 일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취업자 수는 안 늘어났는데 네.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네. 아.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건 노동통계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계절 조정 반영한 수치가 왜곡됐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계절 조정 자체가 뭔가 어그러졌다라고 노동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난달 수치들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미국 금리가 또 급등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오늘 금통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네. 어떻게 됐어요? 금리 동결했습니다. 동결.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 관심이 많이들 없으신 것 같아. 지난달에 올렸었죠. 네, 지난달에 네. 올렸었고요. 그 오늘 저는 약간 찝찝했었던 건 뭐냐면 네. 이번 달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채권 애널리스트들은 13명 중에 올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한 명 정도여서 뭐 다 동결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채권 매니저들이 요새 멘붕이 와 있잖아. 멘붕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급등하니까. 미국 금리 급등하는 것보다 지금 국내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채권 매니저들 240명 대상으로 설문을 엊그저께 했는데 네. 지난주에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수치가 30%가 이번 달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왜냐면 매니저들은 이거 실제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들이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 30%가 금리 올린다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약간 걱정은 했었는데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뭐 그래서 2% 넘 2.4입니다. 지금 오늘 2.4. 또 올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금통위가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뭐 기준금리 동결하면 금리가 그래도 가만히 있거나 떨어지거나 떨어지진 네. 않아도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인데 오늘 또 신고가 또 올랐거든요. 국채금리가. 내용을 보면 통방문에서 변화된 내용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일단은 통방문에서 8월 달과 달라진 게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만 있었는데 네. 소비는 안 좋은데 이번에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문구가 바뀌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8월 달에는 2% 초반이라고 네. 했는데 이번에는 2% 후반이라고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계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과거에는 뭐 완만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는 문구였는데 이걸 아. 적절히로 바꿨습니다. 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그래서 뭘 보고 할 거냐라고 적어놨는데 코로나19의 경제 상황, 성장 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그다음에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를 점검해 가면서 판단하겠다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냈는데 네. 이번에 또 중요한 게 소수 인상이 두 명이 나왔습니다. 소수 의견이 인상으로 소수 의견이 임지원, 서영경 두 명의 위원들이 위원이 네. 소수 의견을 냈는데 고승범 위원이 가셨잖아요. 고승범 위원까지 있어서 소수 의견이 세 개 지금 7명이시죠? 네. 4명이면 인상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 무조건 인상이구나라고 시장에서는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GDP 성장률은 8월이랑 똑같이 4% 수준.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파적 반응. 이것도 오늘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좀 굵직한 게 있었습니까? 오늘 친환경 쪽은 다 좋았거든요. OCI도 좋았고 2차 전지 쪽도 좋았고 뭐 수소 관련 쪽도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S오일이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S오일이 이제 사우디 아람코 거잖아요. 네. 아람코가 대주주지 않습니까? 아람코에서 생산한 청정 암모니아를 국내 공급하겠다. 암모니아가 이제 수소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암모니아 뭐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데 뭐 수소 보관이나 운송에 굉장히 편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아람코가 가지고 있는 정유시설에서 발생하는 이 암모니아 네. 이거를 국내에 들어와서 공급하고 자기네들이 또 쓰기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수소 기업으로 좀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LG화학과 GM의 리콜 협상이 마무리됐다. 마무리됐대요? 네. 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LG화학, 그 다음에 GM, LG전자, 3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요. 다양한 테스트를 뭐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잖아요. 얼마씩 하기로 했어요? 일단 기사에서는 1조 4천억 원 규모로 교체 비용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뭐 추후 진행 과정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얼마씩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1조 4천억 원을 그냥 LG화학이 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네, 1조 4천억 원을 하는 걸로 교체 저는 비용이. 네, 저는 이제 그 LG화학이 무는 금액이 요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그 전에도 현대차랑 1조 정도 규모였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고 그 전에 약간 이제 찌라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GM이 LG한테 독방 씌울 것이다. 뭐 그런 좀 험악한 뉴스들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딱 해소가 되고 나면서 또 나온 이유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중단됐었는데 IPO 중단됐었는데 네.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LG도 많이 올랐고요. LG 화학도 많이 올랐고 LG 전자도 오늘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1조 4천억을 아마 반반해서 전자랑 에너지 솔루션이 그럼 이게 독박 쓴 거죠. 그러니까 전자랑 LG 솔루션이랑 내는 거니까 둘이 이렇게 반반하기로 하면 내부적으로 네. 결론이 낫는 모양입니다. 그런 이슈가 오늘 좀 있었고요. 하나만 더 전해주실까요?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좋은 소식. 가죠. 네. 오늘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3.5% 증가한 152억 달러. 63%입니다. 63? 6.3% 아니고 63% 네. 증가. 전년 동기 대비. 네. 뭐 전년 10월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뭐, 코로나에서 좀 살아났을 때거든요. 네. 뭐 추석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감안하고서도 네. 일평균 수출이 33.8% 증가했으니까 네. 연속적으로 계속 두 자릿수 때 증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네네. 일단은 조업일수 고려하지 않고 주요 품목을 보면 반도체가 22%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반평균이 63%니까 22%면 아주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줄어들진 않고 있잖아요. 물량이. 그다음에 철강 제품이 162%. 네. 석유 제품은 206%, 우와. 승용차는 51%, 무선통신 13%, 정밀기기 45%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40.2%로 늘어났어요. 중국이 좀 비리비리했었는데 네.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미국은 77% 증가. 선진국 수요는 여전히 좋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거 언제 발표된 거예요? 몇 시에? 오늘 8시 반 아침에? 8시 네. 4,50분? 근데도 그렇게 주식이 안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이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중에 작용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 우리 한국 시장만 이렇게 약하지? 거기서는 9월 달에 이 작년 동기 9월 달에는 추석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추석이 10월 1, 2, 3 이때 이제 포함되는 바람에 작년 9월 대비해서는 갑자기 올해 추석이 끼어 있는 바람에 수출이 감소하는 듯한 그런 착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기계들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확 떨어지는 효과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9월에 좀 안 좋았던
네,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일 건데 기계들은 또 이제는 이제 추석 효과가 반대로 10월 달에는 작용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들은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오, 10월 달 되니까 한국의 수출이 또 급반등한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출이 잘 되고 기업의 실적이 좋고 펀더멘탈이 받쳐주면 지금은 사실 심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맨날 똑같은 이야기지만 작년에 외국인이 7천억 팔았다고 우리가 누나나 깜짝했습니까? 개인이 뭐 외국인이 2조 팔어? 아유 그래 내가 2조 살게 이러면서 시장이 뭐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뭐 계속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뭐 2월달 셋째 주에 뭐 부채 협상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의 한도 그것도 있고 뭐 헝다도 채권 뭐 디폴트 때는 뭐 한도가 뭐 23일날 있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네네네. 이런 심리들이 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약간 뒤로 후퇴한 거죠. 그래서 자금 매물에도 이렇게 좀 흔들린 건데 결국은 실적이 좋아서 외국인들이 실적이 계속 좋으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들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들어오고 시장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실적 따라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4%고 미국의 성장률이 5%인데 이게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뭐 역성장 하든지 뭐 그래야 스태그플레이션이지. 네.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삼성전자가 뭐 분기에 15조를 버는데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결국은 뭐 약간의 진통을 겪고 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언제 좋아지는지 그게 다 그렇죠.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다 그게 아니, 궁금하신 거예요. 저는 약간 하나 여기서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사실 뭐 투심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좀 다치셨잖아요. 네. 뭐 연초나 뭐 린데비도 당연히 이제 그러시겠죠. 그럼 이제 막상 상황이 좀 좋아지더라도 개인들의 어떤 뭐 좋아지겠어 이런 어떤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그들을 돌려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막상 올라갈 상황이 돼도 혹시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 안 일어나서 못 가는 건 아닌가? 과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이렇게 죽어버린 상황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혹시 상황이 좋아져도 혹시 안 올라가지는 않는지 그렇진 않나요? 그 지금 제가 좀 전에 한번 보고 왔는데요. 작년부터 네. 올해까지 우리 개인 분들이요 얼마 샀는지 네. 150조 사셨더라고요. 외국인이 한 77조 정도 팔았고요. 기관들이 또 한 거의 80% 팔고 작년에도 팔았고 올해도 팔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결국은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뭐 외국인이 팔든 기관이 팔든 3,300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사고 누가 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적정 주가 수준이 얼마인가 그게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데 지금 PBR 기준으로 이제 1.07배 네. 네, 정도 떨어졌고요. PER도 되게 싸졌어요. PER도 이제 11배 떨어지고 네. 10배 정도 됐죠. 네. 이제 좀 가격이 이제 착한 가격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 좋은 효과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외국인이 한 그때 한 5조 5천억인가 7조 사면서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작년 11월 달에 급반등했잖아요. 그때 외국인들이 살 때는 이제 그냥 매수 효과를 잡아먹으면서 사다 보니까 좀 외국인이 사면 아무래도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 할로윈 이펙트라고 그 할로윈 전략이라고 있었다 했잖아요. 10월 말에 주식 사서 5월 말에 파는 거. 아이 이번에 설마 그렇게 되겠어 했는데 결국은 또 올해 주식 판 사람이 잘한 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자고 확률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10월 그 고통스러운 10월이 이제 거의 이제 3분의 1 지난 거잖아요. 네. 저는 과연 외국인들이 돌아올까? 또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이제 싸졌고, 네, 가격도 싸졌고, 또 11월 때면 이제 찬바람이 불면 또 매수를 하고 그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 박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9월 마지막 날 와서 시간이 없는데도 이제 9월 마지막에 10월은 어떨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우리 전무님이랑 똑같은. 아 그렇습니까? 10월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주식 살 수 있는. 저 꼬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10월에 주가가 네.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한 9월 말에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네. 뭐 좀 얽힌 실타래들이 있었는데 네. 홍다 문제도 있었고 부채 한도도 네. 있고 이제 고점 논란, 네. 그 피크아웃 논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해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시점이 이제 10월 말 정도가 돼 셋째 주 이후라고 그때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되면 좀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이게 막 스태그플레이션이어서 다 같이 죽는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과하게 고민하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 주식 투자하면서 너무 비관적이고 오지 않을 막 그런 위험들을 미리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이제 습관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돈 이렇게 잘 벌고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한국 성장률이 4%인데 무슨 경기가 떨어지냐.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싸지면 뭐 4분기나 이때쯤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 좀 사두는 게 사람들은 한 방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 한 방에 뭔가 해결하려고 해서 다 팔고 10월에 다 팔고 바닥에서 내가 한 방에 사서 딱 올라갈 거야.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행동을 못 하시는 건데 네. 일단은 안 좋을 때는 좀 팔아놓고 어? 뭐 좀 개선이 되는 모습하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 분할해서 매수하고 그러면 먹을 때 적게 먹고 잃을 때 적게 잃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한 방에 뭔가 해결을 하시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너무 길게는 뒤에 오정태 이사님 계신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또 오정태 이사님과도 또 시간이 많이 네.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자 오늘 함께 주신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지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침마다 방송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을 치시면 그냥 다 나옵니다. 저걸 보고 들으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박재영 쳐도 되겠죠? 박재영 치면 안 나오죠. 3%가 이렇게 연결됐습니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종태 이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